이맘때면 꼭 찾아야 하는 곳,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명실상부한 인삼의 고장 금산입니다. 금강줄기 포평뜰에는 옛 방식 그대로를 재현해둔 특별한 인삼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 방식으로 만든 인삼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묘삼을 심은 뒤 나무로 기둥을 세워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해가림을 설치한 방식인데요. 금산의 인삼농업 방식이 2018년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창원검보다 이 볏집이 좋은 이유가 네. 이 인삼은 음지식물이거든요. 시원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볏집으로 해놓으면 이 안에 온도가 차원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래 인삼 굉장히 좋아하죠. 4년 이상 된 인삼에서 딱 10여일만 볼 수 있다는 귀한 열매. 뿌리만큼이나 사포닌 성분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 자태도 영롱합니다. 아 진짜 예쁘다 근데. 석류 같아요 석류. 예, 그렇죠. 이렇게 좋은 재배 방식을 왜 다른 데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인삼 농사를 지려고 하면 시간이나 무슨 노력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 현대에서는. 그래서 인삼이 세계 최초로 농업유산에 등재가 돼서 그거를 우리 금산 인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런 포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요 인삼포 덕분에 쏙 쿨하게 자라는 케이푸드의 원조 인삼. 하늘의 뜻과 땅의 기운 그리고 사람의 정성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나이도 있게 만드는 초동안 비결이 금산 인삼이라는데요. 어디서 살 수 있냐고요? 금산 수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삼의 본고장답게 전국 각지에서 찾아옵니다. 전국 인삼 생산량의 80%가 거래되는 인삼 유통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금산 수삼센터. 놀라지 마세요. 하루 평균 150톤의 수삼이 거래된다고 합니다. 와, 확실히 여름이 되니까 수삼센터가 아주 북적북적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럼요. 여기는 약 100년 정도 된 인삼의 중심지 전통시장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야, 우리 수삼센터 또 전국에서 찾아오시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 오시면 건강하고 품질 좋은 인삼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고 많은 수삼들 중에 어떤 걸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와, 보기만 해도 진짜 건강해지는 기분인데 좋은 인삼은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내두만 물렁거리지만 않으면 단단하면 싱싱한 거예요. 그런데 인삼의 효능은 몸에 상처도 있고 이렇게 다리도 부러지고 하는 것도 몸에는 좋아요. 효능은 똑같아요. 효능은 똑같고. 네. 근데 눈으로 먹는다고 좀 좋은 거를 선호하는 분도 있고 가격이 좀 저렴한 걸 선호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